중요한 거 뭔지 알아? 이 과자보다 얘가 더 싸. 3,100원 정도 싸요. 쏠 수 있어. 그거 뭔지 한번 볼게요. 이거 괜찮으면 성대모사로 써먹어야겠어. 그녀한테 가는 건 좋은데 그 돈은 내려놓고 가. 마이크 좋은용. 그 돈은 너 그녀한테 가는 거야? 그녀한테 가는 거야? 그녀한테 가는 건 좋은데 그 돈은 놓고 가. 쓸 수 있어! 따라하지 마라. 왜? 그 풍은 놓고 가. 그 풍은 놓고 가. 별풍선 쏠 수 있어! 별풍선은 놓고가 쏠 수 있어. 아이두! 아 아이두! 아이두는 진짜 진짜 명곡이지. 아이두! 아이두! 유두? 손하지마! 왜? 뭐 봐, 미성년자 못 알아들어요. 이거 먹어. 뭐죠? 아이스크림인가? 과자. 과자, 아이스. 왜요? 이거 뭐죠? 이거 오늘 유튜브 영상이잖아. 이게 2만원짜리라고요? 2만원짜리라고? 뭐야, 이거 명품이라고요? 왜 과자에 명품이 있죠? 진짜 명품이야? 진짜 명품이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먹어볼게요. 와, 신기하다. 짜잔, 똑같아요. 근데 맛이 없을 것 같아. 그거 중고나라 같은 곳에 밖에 안 파는 것임. 이거 중고나라밖에 안 판다고? 왜요? 왜요? 맛있다! 오! 역시! 하나에 7,000원짜리라 그런지 너무 맛있는데? 아, 이야! 원연에서 해골물 수준으로다가 아주 맛있네요? 오, 500년 굶어도 좋을 그런 맛이다. 정말 진짜 500년 굶어도 둘이 먹다 하나 죽을 그런 맛. 근데 사실 이게 여기서 왜 좋은 냄새 나지? 근데 이게 너무 맛있다 보니까 먹지 않고 손으로 들고 다녀도 약간 가방처럼 이렇게. 어때요? 간지나죠? 명품이거든. 들고 다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너무 맛있지만서도 들고 다니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 너무 맛있어. 그 세상에서 그렇게 맛있는 과자는 제가 인생에 있어서 다시는 잘 먹어볼 일이 없으니까 저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아껴 먹으려고요. 슈프림에서 광고 들어오니까 그냥 맛없다고 해. 아니야, 너무 맛있어요. 진짜 여러분, 어떻게 과자 하나에. 과자 하나에 7,000원짜리가 맛이 없을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표정이 다르다고요? 왜 표정이 다르냐? 이 과자보다 얘가 더 싸. 최하 선택해. 500을 굶으면 그 과자 먹을 거야? 라면이나 치킨 먹을 거야? 당연히 이 과자지. 여기 근데 너무 맛있어서 가게에 홍보해주고 싶다.